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섰고 그를 대적한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 택한 여호와께 내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 나무가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매를 맞아갖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같으면 죄악 가운데서 새 속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 매를 맞아버려요. 매 맞을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그럴 때는 꼭 어떤 모습이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매를 맞았는데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면 놔둬야지. 이게 한 매 맞은 사람과 자꾸 옛날 것 가지고 뭐 죄에 있다 뭐든다 이러면 쓰겠냐. 이미 매를 때렸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매를 때렸는데 이제 옛날 얘기지만 지금 매 때려갖고 끌린 나무 같은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걸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탄한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죠. 더러운 옷을 입고 섰어요. 그 여호와께서 이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해버렸으니 네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오늘 같으면 이제 죄악을 제거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그리고 5절 내가 말한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정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 천사는 곁에 섰더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새로운 관도 씌워주고 송아지 잡고 까락지를 끼워주고 막 이런 모습이죠. 여호와 천사 여호수아에게 증언하되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네가 만약 내 도를 행하며 내 길을 지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됐어. 내 길을 지키면 네가 네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뜻을 지킬 것이고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리라. 회복에서 이제 종교를 세워줄 것이고 그리고 8절 뒤에서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를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표의 사람 내 종을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을. 이제 이 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셔서 싹을 이 싹이나 생명을 말하거든요. 싹이 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구절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리 있느니라. 내가 여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에 저 하루에 지어가리라. 자 돌을 보라. 한 돌에 이 돌이 산돌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일곱 눈 일곱 영 성령 충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지금 계속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성령이 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운 돌을 보라. 그래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 예수님으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지금 성령 시대에 성령. 그래서 하루에 제거하고 10절 이거 시작. 만군의 여호와 말하느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날에 이제 행복과 기쁨의 잔치. 포도나무 무화과 포도나 무화과는 최고의 과실이고 영광이죠. 이제 우리가 고난도 어려움도 겪지만 천국에 가면 영광의 잔치가 베풀어지게 되는데 천국에는 그거 있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주셔요. 이 땅에 포도나무 포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잖아요.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이건 행복과 기쁨의 잔치를 베풀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 이게 최고 행복의 경지거든요. 행복을 원해요. 행복. 무엇이 행복할까?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솔로몬보다 많이 가진 사람 있어요?
이 땅의 왕들 중에서 솔로몬 같은 왕은 없었어요. 전무후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다 했어요. 모든 게 금이고 은이고 전부 솔로몬의 영광의 극치를 누렸어요. 행복했을까요,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처첩을 천명도 데리고 살았고 마음대로 하나도 뭐 전쟁을 할 것도 있냐. 다윗 시대 다 정복해버렸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다 전 세계 장악하고 있고 금은보화 다 들었고 지혜는 충명하고 뭐 자기 내 마음에 눈에 본 대로 안 된 것을 자기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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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헛되도다. 바람 잡는 것도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피곤하다 했어요. 만물이 피곤하다 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아야 성령이 와야 의와 평과 희락 기쁨이 오죠. 쾌락과 기쁨은 다 쾌락은 찰나적인데 행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평강은 제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보혈 찬송 부르고 마음 평안하고 죄 용서 받고 성령이 희열이 오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막 밀려올 때 여기서 이 기쁨을 이 기쁨은 예수 믿는 것 아니고는 절대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을 만족해야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니와 더 육을 만족하기 위해서 쾌락 해가지고 막 나중에 술 안 되게 마약까지 오고 더 쾌락을 죽을까지 동생까지 버리고 모든 걸 쾌락. 근데 없어요. 허무가 그 다음에 공허가 오고 무의미가 오고 그래서 자살을 죽어요. 이 땅에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살 의미를 못 찾았기 때문에 사는 재미가 없어. 내세가 없다 생각하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다 무료거든. 살만 살아서 먹으면 먹어본 게 별것도 없구만. 끝내버려. 끝. 이게 마귀 사로잡은 인생들 비참하죠. 왜 그럴까?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행복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자 오늘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지켜야 돼. 이게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일단 헛되도다 피곤하다 그런데 12장 마지막에 뭐라는가 만물의 결론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고 끝은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은 그걸 끝내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다. 딱이 나와버려요. 끝. 결론. 말씀. 우리가 행복은요. 하나님의 창조주 그분과 관계 속에서 빗나가면 절대 행복이 없어요. 목적이 빗나갔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 금으로 생겨서 금으로 만든 소리는 안 나버려. 뭔 필요 있겠어요. 아무리 잘생겨서 반딱반다 미모가 끝나고 뭐 완전 세계적인 미녀요. 근데 전혀 하나님과 연결이 없어. 여기다가 금 몇 개 치는 건 똑같아. 소리를 내줘야 되거든.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어야 본분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 지킨 만큼 행복합니다. 딱 결론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만큼 행복해요. 자, 그 말씀 지킨 게 뭐예요? 한마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행복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 생각하거든요. 주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주어도 뺏기는 거 있고 주는 거 있어요. 주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편해. 자, 시집간 딸이 왔어. 그
그 뭐 이것저것 막 알게 모르게 다 챙겨줘. 예, 네, 사랑하니까. 행복, 주고 행복해. 그, 이제 그분이 진짜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고 행복했어요. 피 주고, 우리를 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사랑,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자는 것은 또 가짜예요. 지 영광, 지 이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 말 듣고 싶어서 구제해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했는데 사랑이 없어요. 죽어도 하나님 볼 땐 사랑이 아닌데 그건 가짜래요. 지가 받아먹고 있으니까. 정말 사랑이 뭘까? 정말 사랑이. 그래서 아픔에 눈물이 보이면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아픔에 눈물이 안 보여. 나밖에 몰라. 그래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닦아주고 싶으면 없어요. 저는 저거 나는 다지 뭐. 지가 잘못했고 넘어졌고 매맞은 거 어쩌라고 나는 몰라. 지가 책임질 것이고 내 날기도 바빠 죽겠구만. 내 것도 석자야. 이런 사람은 그 한계에 머물러요. 그걸 넘을 수 어떻게 넘어. 이걸 고민해야 돼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아버지. 저 아픔이 내 아픔에 와 닿지 않는 것은 내가 무능병자이 돼요. 아버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모두가 이 세상은 힘들어. 힘들어. 어떻게 사랑을 줄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아프게 만들면 아픔을 느낀 사람은 아픔을 알더라고. 사형성을 받아본 사람이 나오면 신유사역자가 됩니다. 지가 사형성을 받아봤거든. 사형성 받아갖고 한번 이번에 갖고 죽을 고비 겪어봤냐? 그때 병원에 있는 사람이 처절한 심정 알아야 너는 그러면 그들의 눈물이 보이면 네가 내가 이제 능력 주면 네가 병 고쳐줘라 이런 거야. 근데 그 고통을 안 느껴본 사람은 병자에 대해서 안쓰러움이 사랑이 안 가요. 그게 못하는 거야. 부도 위기에서 한번 잠 못 자고 벌벌 떨어봤어? 부도 나면 길거리 나가야 되는데 내 새끼들 어떻게 살아라고. 그 눈물 고자를 통해 본 사람은 알아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버려요. 돈이 정말로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필요니까 내가 좀부터 이렇게 쓰는 거지. 돈에 질려본 사람이 돈 쓸 줄 알아요. 돈에 뭐 질려야 돼. 놀려버려야 돼. 뭐. 아이고. 그 대신 돈을 내가 이제 관리를 해요. 물질과 우리 관계는 배와 물의 관계라고 해요. 물. 배는 물 없이는 한 발짝 못 움직입니다. 돈 없이는 한 발짝 우리 못 움직여요. 당장 전기세 안 나오면 끊어버려요. 저들은. 물질 없이 못 살아요. 근당에서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지. 물이 배에 들어오면 또 침물이라. 불질을 다스려야지. 그게 믿음으로 받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삽니다. 저 사람 필요하면 순간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천만 원을 11주를 앞에 갖고 오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딱 그 순간 하나님 이거 이 돈을 어디로 빨리 줘야 될까 그 생각했어요. 이거 누구를 주면 좋겠습니까? 해서. 나 솔직히 어느 의지로 생겨야 되는가. 나 쓸데 많거든요. 한 진짜 그러고 싶어요. 아버지, 아버지. 내 마음은 그런 마음도 하나 주시더라고. 아버지. 이거 커피 선교사가 나 주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그날 그 복 줄 것 같아. 내가 아니거든. 어차피 나 통로거든. 지금도. 통로.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난 돈 좀 들어왔다. 이제 살만하다. 이래갖고는 일 못합니다. 아버지, 지금 신학생들 물 닦아줘. 개척교회 지금 없어갖고 문 닫은 데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국교회 무너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자고 못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오늘 갑작스러운 이런 얘기 순간 언급된 얘기에서 미안한데 물질 관계도 그렇더라. 우리가 물질로 절대 행복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주었었을 때 그 기쁨은 이제 느려. 하나님 고맙다. 내 종아. 네가
잘했다. 그 감동하여 아버지 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싶어요. 누가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게 사랑이 뭐냐고. 주어야지 사랑이지. 안 주고 뭐 사랑이에요? 안 주고. 어? 줘야지. 그 눈물 닦아줘야 되고, 물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네 생각, 이게 앞장서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해결을 해. 내 생각이 또 앞장서네.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드려야 될 건데, 네 감정으로, 기분으로, 그걸 못 하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교제를 해야죠.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지금, 일곱 눈인데, 성령 오는데, 성령은, 오늘 성령 와야 되겠다. 성령은 절대 십자가 피를 통과해야 돼. 예수님 와야 돼. 그래서, 싹 돌 예수님 표현했고, 일곱 눈이 왔고.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 초대하리라.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 초대하리라. 포도나무 초대하리라. 그랬을 때, 이렇게 했었을 때,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죠. 이게, 복인의 인생이에요. 되게 복인의 인생. 복인의 인생. 주님 말씀 사니까 이렇게 기쁘고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삽니다. 그 주님 어떻게 기쁨일까? 그거 이제 결국 사명으로 사는 거죠. 주님 원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저 난 주님 원하는 대로 살게요. 그 마음 있고 그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행복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하는 거, 자기 사명, 자기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은 그분이 명령한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우리 교회 사명 가고 있고 하거든요.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많은 말을 들어요. 주님 아십니다. 언젠가 알 겁니다. 제가 가는 길을 모르고 가지 않아요. 아버지 나는 이 민족을 살리고 싶고 통일을 이루고 싶고 기도로 금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내가 참 지혜롭지 못하고 성도를 시험됐다는 건 무조건 꼰 내 잘못이요. 제가 그제 세 가정 만났어요. 시험된 가정 다 돌아오겠다 하더라고. 어제 세 가정 만났어요. 두 가정 오겠다, 한 가정 못 오겠다 하더라고. 어제 밤에 9시까지 다녔어요. 이틀 동안 여섯 가정 만났어요. 그 한 가지 마지막 마음이 아프지 몰라. 주님,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빌고 돌아다닙니다, 지금. 어떤 분 그래요? 예, 목사님 비냐고. 무릎 꿇어야죠. 성도가 나간다는데 무릎 꿇어야죠. 진심이에요. 저는 그 한 가지 포기 안 해요. 절대 포기 안 해요.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한 번도 실족 안 시킬 거예요. 내가 밀어냈고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예, 성도는 좋죠. 내 가슴에 너무 찢어지는데 밤낮 뛸 거예요. 이번 주한테 또 오늘도 뛸 거예요. 다 만나러 다닐 거예요. 무릎 꿇고 빌어 갖고 온다 봐야지. 애 못 해요. 내 자존심? 나 자존심 없어요. 다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언젠가, 그러나 내 가는 목표는 바꾸진 않아요. 언젠가 알 것입니다. 언젠가 알 것입니다. 우리 사명만 감당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